이제 계속 시계 반대 방향으로 춤이 이루어집니다. 시계 그래서 반대방, 예, 왈츠란 춤은 그래서 LOD, 예, LOD, LOD라고 그러죠. LOD 댄스, 예, 라인 오브 댄스라고 해서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리버스 턴과 내추럴 턴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왈츠를 추게 되면 왈츠 다 배운 거죠. 참 쉽죠? 제가 이제 혼자 지금 이제 솔로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춤은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음악 맞추는 건 당연한 거, 그건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기본 당연한 당연한 거니까, 그죠? 거니까. 왈츠란 음악에 우리가 몸의 행동, 행위를 펼치는 게 춤이니까, 그죠? 밸런스예요, 밸런스. 밸런스란 얘기 많이 아, 들어보죠? 그럼요. 그거 보기 싫어요. 밸런스 예, 못하면 밸런스. 깨지면. 그래서 그 밸런스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면 좋으세요. 그럼 밸런스를 잘 하려면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좋은 자세, 아주 진짜 스탠다드한 자세를 가지고 연습을 하실 때 스탠 연습도 좋지만 특히 남성분들은 내 몸을 가장 적절한 밸런스는 당분간 초심자분들을 위주로 비기너들을 중심으로 이 방송을 찍으니까 비기너들을 위한 혼자 연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스텝은 사실 밸런스만 맞으면 다할수 있어요. 근데 스텝이 접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밸런스를 우리가 연습을 많이 안 해서. 저는 사실 남자들 분들 스텝 연습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박스 스텝이라고 그러죠. 자세. 박스 스텝. 그래서 박스 스텝을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는 방법. 혼자 연습하실 때는 이제 박스 연습. 그래서 그게 박스 연습이 밸런스 연습하기에는 최고 좋아요. 그리고 좋은 자세를 만드는 거. 그래서 좋은 자세를 만들어서요. 리버스 턴과 내추럴 턴 연습을 하시는 거죠. 리버스 턴 발 내추럴 턴. 모양이. 그래서 항시 하시기 전에 내 좋은 자세, 내가 이렇게 된 자세라든가 뭐 이렇게 된 자세, 또뭐 이런 자세 하지만 항시 반듯한 자세를 반듯한 자세. 놓고 밴딩하고 밴딩. 원, 원, 투. 자, 한 투, 번 쓰리. 했죠? 한번더 가세요. 원, 투, 쓰리. 이 박스를 연습을 해서 이게 내가 자신이 좀 붙으실 경우에는 스텝을 연습을 하셔도 좋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초심자분들은 이걸 많이 해야 될것 같아. 많이 해야 되죠. 많이, 아주 진짜. 많이. 스텝은 이제 일단은 애워 두시고, 일단 이 박스 연습을 많이,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여기에 땀을 냈냐에 따라 춤이 틀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결국은 익숙해질 때까지 하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춤이 어려운 거는 몸에서 그 느낌을 받을 때까지.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안 해본 걸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몸에 밸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것은 연습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은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지, 춤을 만들어드리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본인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솔로 그래서 연습 꼭 이렇게 하실 많이 때는 만들어 놓으세요. 반듯한 자세로. 반듯한 우리 자세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홀드만 이렇게 바뀌었지 머리 11시에 안 봐도 돼요. 연습할 때는 정면 보고 반듯한 반듯한 자세. 자세. 제가 남자니까 남자 홀드로 할게요. 그래서 반듯한 자세가 만들어졌을 때한 발에 들렸을 때도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한 발로 서도 딱쓸수 있게끔 무동. 이건 연습도 좀 하시고. 그래서 밴딩을 해드려도 흔들리지 않게 밴디 밴딩. 그래서 앞으로 한 번, 원, 투, 자, 밴딩. 또 쓰리 앞으로 한 번, 원, 원, 투, 투, 자, 쓰리 밴딩. 그죠? 또 뒤로도 한 번, 원, 원, 투, 투, 쓰리 쓰리, 원, 원, 투, 투, 쓰리 쓰리. 요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편안하게.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이게 자신감 생기시면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음악에 맞춰서도 투, 쓰리. 원, 투, 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음악에 맞추면 발로 맞춘다고 그랬죠? 음악은요? 쓰리. 원, 투, 쓰리, 원.
반복 좀 해볼게요. 네, 반복. 반복으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네. 이것도 경험상 이제 팁을 드리는 건데요. 네네. 팁은 음악으로 이게 체인지 스텝 할 때는 음악보다는 그냥 막 발로 음악을 맞춘다. 아, 그냥 구령. 예, 네. 구령으로 하시고 네. 이제 회전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거 익숙해지면 이제 네. 회전이 원, 이제 이루어지는 쓰리 와 이렇게 발로 아, 회전이 네네. 이제 발로 원, 회전이 이루어졌을 때는 쓰리, 이제 음악 두. 맞추면 좀 잘 돼요. 아, 이 체인지 스텝으로는 그냥 발로. 네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전하는 연습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걸 그때는 음악으로 하는 네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네네. 너무 또 많은 걸 확 집어넣으면, 예. 네. CPU가 좋으신 분들은 다 소화하지만, 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예. 네.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댓글에 이렇게 댓글 창에 남겨주시면 또 그 부분을 또 뭐 선생님하고 또 의논해서 또 더 깊이 있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와 혹시 머리 아프고 복잡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질문들도 많이 해주세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네 그러면 그 보고 참고해서 네 참고해서 네, 또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는 게 좋은 방송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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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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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 아, 네. 네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